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파라미님이 저희 시간을 찾아가지고. 아 근데 제 피칭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요? 네, 이게 네. 재질이 뭔가 가까이서 봐야 되면 이게 뭔가 진짜 우산 같아. 아 진짜 우산 같네. 진짜 아, 우산 아니야. 이거 방수 될 것 같아 진짜 봤어. 그래서 그리고 오늘 컨텐츠가 홍대에서 옷상이잖아요. 예. 네. 홍대 하면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싸들이고 괜히 패션 뭐 옷이 약간 그런. 카라미님 옷 잘 입어요? 아 진짜 뭐 상대적인 평가로는 그렇게 입지 않나 그래도. 그래서 네. 제가 카라미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사랑하는 거 올랐어요. 아 근데 야방 처음이라 가지고 뭔가 되게 그거다. 약간 부끄러울지도? 안 부끄러워도 돼 이제. 왜요? 왜냐면 우리에겐 그 사람이 있거든. 진짜 홍대 피터. 누군지 알 것 같아. 네, 일부러 말하면 알지. 아니 근데 소화기 없을 거라니까요? 네? 별 소화기 없을 거예요. 저에게 이제 권라떼 권라떼밖에 없기 때문에. 주미마생. 어우 씨. 아니 근데 저기 순천님 네. 아니 옷 처음 덜 뗀 거 아니에요? 네? 우산이 너무 많네. 아 진짜 둘 중에 둘 다 더 부끄럽냐면 이쪽이 더 부끄럽네. 아 진짜 싫어하시면 제발. 어제 사실 오늘 야망이 좀 싫었어. 머리 조금 잘라가지고 별로긴 해. 왜 거기에서 깔끔한... 왜 거기에서 그걸 느껴요? 그냥 옷장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원래? 아니. 와 진짜 아니 바지가 좀. 어 근데 바지 진짜 잘. 바지가 좀 최악.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이는 패션이네요. 이게 패션이야. 바지를 아니, 일단. 너는 아직 그러니까. 홍대에 올 자격이 없어. 아니 안에 아디다스티 뭔데? 와 아디다스였어? 아니 안에 신겼네. 왜 제 가슴을 불참해세요? 무리하시는 어, 네? 거예요? 죄송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바지가 문제네. 이거 솔직히 우산까지는 그래도 버버리. 아니 요즘 트렌드 바지야. 눈 다 이렇게 끄고 다녀. 아 근데 진짜 이거 옷을 사면 일단은 이걸 살리고 싶어. 아 이거? 우산이 아니게. 지금 다른 옷들 때문에 우산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봤는데 그냥 이쁘고 잘생기면 이것도 옷이던데? 이쁘다. 아 그죠? 당연하지. 저번에 한기인가 이거 예쁘던데? 오늘 그러면 골라떼 그거 코스프레인가요? 아 그러네. 머리색 이제 약간 의도를 아 참 가지가지 한다 둘이 못 말리겠다 진짜. 못 말리겠다. 모른 척 한다 모른 척 해. 또 바람이 얼굴 빨개졌다. 머리도 빨개졌네 갑자기. 우리는 원래 빨개고 옷을 사야 되는데 빈티지 산타라고. 빈티지 산타? 그 홍대에도 유명한 부지샵이 있다. 아. 보통 홍대에서 옷을 사봤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법한? 뭐 돈 받은 거 아니죠? 돈 받은 거 아닌데 오케이. 그냥 네. 뭔가 생각나는 그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쫀득님 맞으셨어요? 와 사진 한 번만 진짜 그냥 와, 진짜 초 인싸다. 저 옷 때문에 쫀득인 걸 모를 수가 없어. 어? 신정훈님 혹시 방송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 방송하신 분 아닌가? 혹시 신정훈인가? 어? 자동차신가? 주차장으로 가시는데? 안녕하세요, 신정훈 전라대입니다. 약간 방금 화가 날 뻔했으니까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라떼는 그런 말투를 쓰지 않는다. 자기 되면 나한테 말해주고 충득. 와 진짜 근데 못 들어가긴 하겠다. 근데 너무 이쁜데. 근데 쫀득님이 들어갈 곳은 아닌데요 확실히. 와 순창 고추장 패션. 쫀득님 혹시 입고 싶은 스타일 있으신가요? 저는 밴디한 느낌. 약간 깔끔하잖아요. 밴디를 원했을 때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게 한데. 근데 사실 진짜 요런 패턴 체크? 이런 게 이제 아일란 부재 같은 느낌을 냈을 때 진짜 멋있다. 밴디라기 이런 것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 이런 건 좀 이쁜 것 같아. 이게 근데 사실 바지를 먼저 보고 싶다. 이런 거 본다고 또 상의 보면 너무 멋있네. 또 이제 이런 거 찾는다고요. 와 이거 어울린다. 어울린다. 굉장히 멋있다. 아 저기. 야 세상에. 와 몬스터티 이거 탐난다. 이건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 딱 입고 파티스 먹고. 와 방송 천재? 와 근데 이거 괜찮은데? 잠깐. 아 근데 이건 내가 살래. 이거 존나 이쁜데. 아니 왜 이거 내가 골랐다고? 몰라 괜찮은데? 그냥 손님의 옷을 못 입는데? 아니 왜 내 옷인데 나만 못 입냐? 근데 이제 카라미는 이런 스타일류가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랐잖아요. 그래서 걸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 이게 주름만 좀 있고 아. 아 진짜 개똥 같은 포즈 말고 그냥 야 파란색 이거 가운데 이제 헐띠 같은 거에다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중독! 선생님 2시간 남았어요 이제. 에이랜드 빨리 조지고. 에이랜드 빨리 조지고. 에이랜드 또 어디야? 근데 지금 사람이 살짝 밖에서 폰 들고 방송에서 부담스러워한다. 되게 부끄러워한다 지금. 부끄러움 살짝. 아니, 아까 얘 손 봤어요. 이게 길? 아니 앞. 얘네 포트폴리오 칠까 그냥? 아니 근데 밥이랑 먹어 그냥? 그러면 신발은 나중에 네. 제가 뭐야 신발 근데 이거 이쁜데 이런 신발은 사실 올블랙 입어야 돼요? 아 근데 올블랙 입어도 별로지.
내 생각에. 아니 아니야 이뻐요. 내가 아니. 저런 신발이 있는데? 아니 남친 아니. 맞다 맞다. 제가 더 잘 입는데. 난 패션 인플루언서였어. 아 저는 패션 스타일리스트도 했었어. 아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쁜 옷이 맞거든? 왜 문제일까? 왜 별로 같아 보일까? 아니야 그거 다 프레임이야. 어? 예쁜데? 하고 계속 보다 보면 괜찮은데? 아니 진짜 프레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저인데? 아 봐봐 옷 고르는 것만 봐도 프레임 전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완전 프레임 가득 범벅이었네 방금. 뭔 소리 다 가능성을 봤잖아 일말에. 별로 같아 보이는 옷들도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제가 유일한 관점도 그거였거든. 쓰레기칸은 없다 세상에. 요런 느낌의 가게입니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입으실 거면 밑에는 진짜 그냥 아예 완전 일자 슬랙스 입어야 돼. 어 인정. 그러면 이거 입고 싶다 하시니까 이거에 맞는 바지를 불러올게요. 네 옷장. 옷장? 어. 검정색, 회색, 흰색. 국룰 아니? 국룰이긴 하지. 아니 그 남자 니네 다 대부분 여자. 이쪽은 살짝 인싼 느낌. 여기 일반인 일반 남자들 옷장 인정? 아 또 패자라는 척하네. 이런 거 진짜 원리를 찾았어. 이런 거 진짜 예쁜데. 잘 입으면 진짜 예쁘고. 근데 여름이니까 이제 부담스럽다 진짜. 아 이런 거 진짜 잘 입으면 예쁜데 이런 거? 원래? 아, 노란색이 진짜 여러분 의외로 존나 예뻐요. 레이어드 한다는 느낌으로 입으면 될 것 같아. 벌써 부담스러워. 아 정말 해알못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힘들다. 패션 잘 몰라? 제가 보니까 늘어주기 힘드네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진짜 해알못으로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지사회입니다. 너 폐알못이잖아. 또 이제 그냥 흰 셔츠만 보면 눈 돌아가. 준표다 준표. 준표 여름무. 선생님한테 잡을라나? 일자적인 청바지 이쁜 거 두 개 골라. 어 이쁘다. 선생님 이런 티셔츠는 뭔가 이렇게 나 완전 힙해 이런 티셔츠는 좀 별로 안 어울리시는 것 같고 무지가 좀 그나마 어울리시는 편이긴 하다. 어 바지 이쁘다. 바지 진짜 이쁘다. 봐봐 선생님 이런 바지 어울린다니까. 선생님 솔직히 바지 마음에 들죠. 근데 안에 흰 셔츠를 입어야 돼. 어 이 셔츠. 이거? 카라미가 신경 샀는데 카라미 옷 고르면 안 되냐고요? 카라미도 옷 하나 사시죠. 아 근데 살 거면 빈티지한테 샀어야 돼. 거기가 좀 더 땡기는 게 많았다. 몬스터 에너지 이런 거 샀어야 되는데. 아 빈티지 산타로 갈까요? 저희 쫀더님 콘텐츠 끝나고? 코이츠를 좀 룩을 한번 제가 바꿔보고 싶긴 한데 이거 그 뭐냐 유아이님이 입으셔가지고 유행했던 스타일인데 살짝 이런 룩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블레이저는? 블레이저예요 블레이저. 재미가 없다. 재밌는 없어요. 블레이저를 진짜. 지금 블레이저 입으시는 모든 분한테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그분이 입은 옷은 재미가 없어요. 어... 저는 같이 없습니다. 재미는 내가 있다. 네. 네. 발랄. 팝핑 캔디 같은. 아 이제 네. 한번 입어보실래요? 한번 걸쳐나 보세요. 아니 괜찮다니까 코이츠? 봐봐 이쁘잖아. 근데 바지가 지금 그거라서 좀 변태 같긴 한데. 근데 제일 예쁜 거 같은 거 아니야? 그거 앞에 살짝만 넣어봐요 바지. 이쁘죠? 원래 이런 거는 옆쪽에 트임을 좀 더 줘가지고 일부러 앞에만 넣어있고 뒤에는 내려입는 식으로 입으면 더 이뻐요. 맞습니다. 카라미의 옷 고르는 이거 진짜 카라미 브이로그 같은데? 그니까 카라미 심장문 데이트 브이로그. 아이씨 이거리 아니 이거 완전 예쁜데? 아니 옷 진짜 예쁘다니까 이거? 그쵸? 이거 쩐둥이한테 팔아가지고 헐 나 진짜 마음에 든다. 그니까 나도 아까 이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약간 알고 보니 박준석의 눈은 정확했다? 아니 예쁜 옷을 고른 건 맞아요. 근데 눈은 정확했다. 이거에 트레이닝 바지 입고 있으니까 안 어울리지. 아 그건 맞아. 야 나 이거 진짜 내 거 하고 싶다. 이거 완전 이쁘다. 코이츠 신이난 WWW 옆에 서보세요. 훨씬 예쁘죠? 지금 머리 색깔이 이런 거 잘 어울릴 색깔이야. 사이즈 다 같은 걸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네 그대로 아, 네. 중독. 여기 나 배고파 죽겠어. 나 밥 먹어야 돼. 다음 방송 해야 되잖아. 배고픈데. 그러니까 그럼 포켓볼 쳐가지고 내기? 포켓볼? 포켓볼? 아 네 괜찮겠다 그런 거. 뭐 들어갔냐? 3개 들어갔네. 자기 씨 뭐지? 난 잘 모르겠다. 1% 다 넣으면 되는 거야 저희 다? 뭘 칠지 굳이 안 좋은 이 숫자 이런 건 별 상관 없어. 안 들어가면 끝이야? 안 들어가면 이제 다 넘어가. 턴 엔드요. 그러면 이제 엔드 페이지 가서 어? 아니 저게? 진짜 아니 와 진짜 이게 말이 많 이게 되나? 와 진짜 깜짝이야. 진짜 이거 소용돌이. 나락 대소만 말하면 돼요? 둘이 오늘 저녁 먹고 사진 찍으세요. 뭐라고요? 둘이 저녁 먹고 오늘 인사 같이 셀카 찍으세요. 인사? 아니 밥은 진짜. 아니 친구들끼리 밥 먹을 수 있잖아. 아 잠깐만 밥 먹고 인생 내 거까지 찍으세요. 야 그러면은 우리 카페 가서 폰 충전 하다가 내 걸로 켓다 갈래? 그래야 되지?